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동시성 제어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병행 제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중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사 오브젝트로는 트랜잭션 고립화 수준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시성 제어를 할때 트랜잭션을 고립화 단계를 가지고 그 고립화를 막으면 병행 제어가 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동시성 제어를 설명할 때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참고 자료에서 보시는 거는 갱신 내용이 손실되거나 현황 파악이 오류되거나 모순성, 회복 불능, 연쇄 복귀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현상들은 결국은 여기 있는 더티 라이트나 더티 리더, 넌 리피터블 리더, 팬텀 리더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 근본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더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동시에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값을 바꾸고 잘때 발생되는 게 더티 라이트고, 더티 리드는 첫 번째 트랜잭션이 아직 쓰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트랜잭션이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읽을 때 발생하는 게 더티 리드입니다. 넌 리피터블 리드는 한 트랜잭션이 반복해서 두번 읽을 때, 첫 번째 읽고 두번 읽을 때, 두번 읽을 때, 그 사이에 트랜잭션 1번 있고 트랜잭션 2번이 그 사이에 이 데이터를 수정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가 T1 입장에서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non repeatable read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phantom read는 기존 데이터는 동일한데 새로 추가된 값.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번이 쭉 데이터를 읽어 나가고 있을 때 중간에 레코드가 하나 삽입이 된 거예요. 트랜잭션 2번에 의해서. 그러면 트랜잭션 1번 입장에서는 중간에 처리하지 않은 새로운 레코드가 삽입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유령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팬텀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이런 현상들을 트랜잭션 1 입장에서는 팬텀 리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한 동시성 제어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냐? 암기가 필요합니다. 락킹. 타임스탬프 기법, 낙관적 기법, 그 다음에 다중버전 제어 기법과 같은 크게 네 개의 기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의 락킹 기법이죠. 락킹 기법. 그래서 우리가 그 트랜잭션의 고립화 수준과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것도 주로 락킹 기법을 이용해서 고립화 수준을 잡죠. 그래서 첫 번째 락킹 기법입니다.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자원에 대하여 상호 배제, 키워드입니다. Mutual Exclusive, 상호 배제, 기능을 이용해서 락킹을 하고, 연관 개념으로는 공유락, 전용락, 투파스 락킹과 같은 것들이 이제 하위 오브젝트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법은 정확히 표현하면 타임스탬프 오더링 기법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죠. DBMS가 부여하는 식별자인 타임스탬프를 지정해서 트랜잭션 간의 순서를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데드락, 교착 상태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단, 타임스탬프에서 번호표를 주고, 그 번호표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실행하지만, 만약에 앞에 트랜잭션이 롤백이 발생하면, 연관된 트랜잭션들도 동시에 롤백을 해야 되는, 즉, 캐스케이딩 롤백이 초래된다는 점이 있고, 이때 시스템 시계나 논리적 계수기를 이용을 합니다. 낙관적 기법은, 트랜잭션 수행 동안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트랜잭션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합니다.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합니다. 트랜잭션 수행 동안 그 트랜잭션 유에 유지되는 데이터 항목의 지역 사본에 대해서만 갱신을 이루어주고요. 그러니까 복제본 사본에 대해서만 갱신을 해서 사본들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트랜잭션 종료되면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직렬화가 검증이 되면 그때 DB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롤백을 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 검증 기법은 그 뭐라 그럴까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트랜잭션이 롤백되는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불합리한 구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트랜잭션 처리할 때는 일괄적으로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속도는 빠른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빠른 면이 있죠. 리드 파스나 밸리데이션 파스, 익스큐션 파스, 즉 읽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낙관적 검증 기법의 프로세스. 이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고요. 다중버전 재현 기법은 하나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버전의 값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다중버전 재현 기법을 쓰는 이유는 결국 조회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버전을 여러 개를 관리해서 조회 성능을 조회와 모디파이 수정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 성능을 끌어올리게 한 방법이고, 트랜잭션 간의 충돌 문제는 대기가 아니라 복귀 처리함으로써 연쇄 복귀에 대한 그 초래 발생 가능성이 다분히 이제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으로 타임스탬프 락킹은 이제 여러 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락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저 고립화 수준에 대한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락킹 시험에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중버전 제어 기법, 다중버전 기법 또는 다중버전 제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도 시험에 이제 따로 동일성 제어 기법 중 다중버전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강의에서 좀 컨셉추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중버전 제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내린 부분까지도 좀 조사를 뭐 절차라든가 또는 세부 기법에 대해서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